의지를 갖고 양육하라는 부모 멘토의 조언에 엄마는 혹시나 화가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그랬던 거죠. 화를 효선이한테 한번 이렇게 화가 막 나가지고 혼냈다거나 하면 그날 밤에는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얘가 왜 그러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막 찾았어요. 자, 근데 이렇게 찾는다는 건 궁금하다는 거고요. 잠을 못 잤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되게 괴로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큰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어린 시절. 화내고 소리 지르던 가족을 보며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 화내지 않으리라, 혼내지 않으리라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한 번 혼내면 계속 혼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내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우리가 보통 그거를 대물림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도 가능해요. 반대로의 대물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은 민지 씨는 화내고 소리 지르는 부모의 모습이 싫어 화란 감정 자체를 지워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감정만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 화가 났구나, 얼마나 화가 났구나, 무섭구나, 얼마나 무섭구나 하는 것들이 소통이 안 되면 애를 키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크거든요. 단지 불편한 느낌을 안 주는 그런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모두 아이들하고 교류하는 그런 엄마가 되셔야 합니다.